편이야? 가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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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분이 매우 좋으신가 봐요. 왜요? 그냥요. 아니요. 오늘 너무 해맑아요. 가요. 아, 기분 좋아서. 그래요? 네. 여기 스텝 분위기는 분위기가 네, 와.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남성분들이 왜 이렇게 많죠? 그쵸. 네. 수상한데요. 수상한. 저 보러 온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보러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 보러 왔을까요? 오빤 누구 보러 왔어요? 저요? 있어요. 네, 티파니. 네. 티파니는 이 세상에서 꼭 없어져야 할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티파니 오빠? 농담이에요. 오빠 없으면 제가 안 돼요. 난 티파니. 오늘만큼은 네 여러분들도 잠시 후에 오빠는 너무해. 죄송합니다. 네. 더 네. 그렇죠 뭐. 네. 인생이란 이만이죠. 뭐가 없어져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딱히 없어져야 할 게 있나요? 다 있으면 좋죠? 그쵸, 다 좋죠 뭐. 생각을 하려니까 또 힘드네요. 네. 네. 근데 꼭 필요한 건 있어요. 뭐요? 음악. 어. 음악은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하죠. 왜냐면 네. 음악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돼요. 저 항상 이어폰 꽂고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근데 진짜 이 세상에서 꼭 없어야 할 것을 생각해보니까 제가 필요한 게 음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필요 없는 거는 이거예요. 뭔지 아세요? 음악, 여러분들이 바로 MP3를 네. 듣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바로 그 MP3가 CD에서 나온 그 음악인지 아니면 이거인지 정말 이거? 궁금합니다. 이거? 여러분, 저희와 함께 솔직해져야 합니다. 네. 엠넷 KM이 불법 음원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끝. 우리들 행복하게 해준 음악, 이젠 여러분 또 음악 사랑을 실천해 주셔야 되는데요. 네, 음악의 문화의 음악은 음악, 노래, 히트. 죄송해요, 제가 오늘 네, 하, 더워요. 네, 음악은 문화의 영혼입니다. 음악, 이제는 당당하게 즐깁시다. 불끝. 자, 금요일 소소 가봐야겠선 한 주 출신 가요 탑 100 중에서 제가 제일 기다리고 기다리는 바로 20위에서 네. 1위까지 볼 수 있는 타임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금요일 제가 좋아하는 K-POP First Class. 오늘은 바로 그분이 직접 오셨어요. 아! 오셨어요. 구름 빨개지 많이 누구죠? 누구죠? 참 아니에요. 저는 염증이 있겠습니다. 네, 저는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럼 먼저 그분 보시기 전에 오늘의 핫! 오늘은 더 뜨거운 네, 뮤직비디오 보시죠. 이야, 오늘은 정말 이 팬처럼 기분이 좋은 하루. 네, 좋네요. 오늘 기분 무지 좋네요. 선영! 선영! 가요! 백서! 네!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그분이 왔습니다. 저는 항상 같이 있는데? 네, 저는 너무 떨리네요. 처음 뵈니까. 오늘 이상하게 네. 스튜디오가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스튜디오 분위기가 정말 밝고 네. 못 보셨던 남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지금 자고 있는 저희 우리 형은 네, 없네요. 없네요. 네. 아, 있네요. 있네요. 네. 에이, 설마 이 기회를 네. 놓치실 건 아니, 그쵸. 자, 전국의 소년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죠? 바로 그분 모시겠습니다. 바로 불러볼까요? 오빠 불러주세요. 떨려. 네, 태연. 태연 오빠 당당하게 MC 쳐. 자, 태연이야. 태연 씨 나와주세요. 오, 머리 안 박았다. 안녕하세요. 머리 안 박았다. 머리 안 박았다. 안녕하세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소소갑의 시청자분들 한마디. 네, 소소갑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리더 태연입니다. 네, 이런 자리에 또 보니까 정말 정말 새로운데요. 네, 제가 더 적응 안 되는 말투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네, 정말 네. 새로운데요. 너무나도 새로운데요. 평소에 소녀소녀 가요 백서를 네. 보셨나요?
어, 네, 보긴 봤어요. 보긴 봤어요. 네. 맞죠? 저랑 같이 봤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세상 킹 오빠를 이렇게 직접 만나보시니까 어때요? 어때요? 피부가 정말 좋은데요? 그쵸, 그쵸. 애기 피부고요. 너보다 더 하얘. 그러니까요. 저보다 하얗고, 어우. 예쁘시네요. 그쵸. 네. 근데 저희 소년소년 가요백서 보면요. 네. 저랑 혜성이 오빠의 호흡을 어떻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오, 네, 나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티파니가 좀 잘 리드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MC파니. 야, 오, 드디어 인정받았다. 네. 네, 네. 만약에 나는 노래도 정말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아, 네. 이 자리에서 티파니가 불렀어요. 봤어요? 네, 봤습니다. 어때요? 그 라디오에서도 옆에 있는데. 네, 자주 본인, 얘가 흥얼거려요. 잘 부르나요? 잘 불러요. 네. 네. 아니, 나는 잘 부르니까. 나는 잘 부른 거 아니까, 태연이 같은 거. 버렸어. 네, 그러면 오늘은. 네. 오늘은 티파니와 그리고 태연이 양과 함께. 저는... 아니, 네, 네, 테이크 2. 오늘은 특별히 저를.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왜 그래요. 네, 오늘은 게스트 티파니 양을 모시고 왔습니다. 네, 이제 소년소녀 가요백서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태연이와 태선이가 하는 바뀌었습니다. 가요백서. 네. 네, 그렇다면 오늘은 금요일 K-POP First Class 진행해 볼 텐데요. 네. 오늘은 가요계 명문상 SM 엔터테인먼트 출신 가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 그럼 네. 먼저 남자 베스트 5를 만나볼까요? 네, 네 그럽시다. 저희가 더 신났는데. 네, 가요, 가요, 가요. 보시죠. 캔디. 네, H.O.T. 대한민국 아이돌 그룹 열풍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H.O.T.인데요. 팬들이 H.O.T. 트레이드마크 색깔이라 이렇게 번호로 팬들이 맨날 들고 맨날 파란 입 따르고 아, 배지가 또 유행했었죠, 맞아, 맞아. 이때. 신화. 네, 아, 이게 신화 퍼펙트네. 네. 어, 옷집, 이죠 이게. 4집, 4집. 아, 이게 MD 아, 옷집 이때는 네. 한 못했다가 어, 돌아와서 준영훈 다수 여섯 분이 많이 모여서. 퍼펙트네. 아, 플라이트 더 스카이. 바로 Sea of Love. 이게 데이 바이 데이로 이제 데뷔를 하셨다가 네. 이 곡으로 이제 진짜 남성적인 모습을 많이 네. 보여줬던 근육 1위. 아, 저 바다를 배경으로 한 뮤직비디오. 정말 아, 멋있어요. 저 때 반했는데. 진짜. 네, 동방신기 아, 나왔습니다. 동방신기. 데뷔하자마자 큰 아, 인기를 얻었던. 그 지금 가요계 최고의 힙합풍이죠. 네. 라이징 스타. 이 노래가 정말 온 차트 1위를 했어요. 어, 슈퍼주니어. 아, 슈퍼주니어네요. 유. 유는 국내 네. 최대, 아, 슈퍼주니어는 국내 최대 인원으로 구성된 슈퍼아이돌 그룹이고, 이 노래가 첫 번째 싱글 13번째 멤버를 아, 투입해. 유연군. 네. 첫 주에 또 발매한 첫 주 1위를 차지했던 곡이라고. 1위 판매, 음반 판매량까지 모두 다. 또 유나가 나왔어요, 뮤직비디오. 맞다. 와, 진짜 와. 자랑스러워요. 맞아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네. 두 분은 굉장히 자랑스럽겠어요. 네. 저... 생각만 해도 자랑스러운 선배님들 보니까. 네. 아, 어떤 선배님들이 제일 좋으세요, 태연이 형은? 어떻게 선배님이 근데 선배였어요. 아니, 아니요. 왜냐면 이 그룹 중에서 정말 멋진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면 너무 그룹 중에서 좋아했던 멤버. 네, 그룹 중에서 좋아했던. 아. 공평하게, 공평하게. 어떻습니까? 저는, 그러면 네. H.O.T. H.O.T.에서 저는 강타. 7989도 같이 불렀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신화에서는? 신화에서는 어... 동환 오빠 좋아했는데 지금도 맞아. 좋아하고 앤디 오빠도 좋아하고 아이고 다 좋아하네. 그러면 네. 제가 저는 태연 씨를 굉장히 오래 같이 네. 지냈잖아요. 태연 씨가 플라이트 오브 스카이 선배님들의 정말 큰 보컬로서랑 정말 정말 팬인데 네. 못 고르는 거 알아요. 제가 처음으로 정말 제 방에 포스터를 걸었던 가수가 플라이트 더 스카이. 재현아! 명곡이에요, 남자답게. 재현아!
저라도 애절하게 불러주세요. 그러면 동방신기 분들. 저는 시아준수 군. 역시 보컬은 보컬을 좀. 그럼 마지막 슈퍼주니어 분들. 슈퍼주니어에서는 나의 불꽃을 다 태워서. 귀현 군. 귀현 오빠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이 중에서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한 편 네. 보고 와야 되는데요. 그래요? 귀현 씨의 선택입니다. 네. 저는 이 곡을 들으면요 가슴이 쿵쾅 거려요. 어떤 곡인데요? Rising Sun. Rising Sun. 예전에 연습생 때 저희가 이렇게 저 누구는 H.O.T.를 네. 해야 됐고 누구는 동방신기였는데 태연이가 동방신기 팀이었는데 Rising Sun 안무로 와 다. 제가 그때 영웅 재중 씨의 파트를 맡았었는데요. 네. 아차. 보고 싶은 그래서 보고 싶은 곡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Rising Sun을 보고 오게. 이제 또 와야죠. Rising Sun, 동방신기의 Rising Sun 보시죠. 선현, 선녀, 하여, 백성, 오, 터치. 선녀, 선녀, 가요, 백성, 오, 3MC 좋은 거 같아요. 안가르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에요, 정말. 요, 미안해 파냐. 다음 개콘때 내가 한다. 좋아. 안돼, 안돼, 안돼. 네, 소년 소녀 가요, 백성. MC 파니입니다. 네, MC 파니. 금요일 K-pop First Class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택배 손님 바로 저희 자랑스러운입니다. 태연 씨를 모시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도 물어봤는데 혜정 킴 오빠를 저희가 예전에 숙소에서 같이 지냈을 때부터 정말 팬이었어요. 정말. 일단 왜 이래요? 진짜요? 그런 말 한 적 없. 아니 그런 말 한 적 없어.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왜 그러세요? 네, 근데. 제가요 이 자리에서 특별히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네. 오빠의 그 유명한 표정을 태연이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정말요? 그리고 제가 그랬거든요. 오늘은 태연아 오빠랑 같이 카메라에서 대고 해봐. 실룩 태요? 진짜 잘해요. 제 개인기예요. 개인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둘이 같이 하는 걸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잘생겼네요. 대본에도 안 써있지만 저는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고! 자, 네. 이거 가렸다, 이걸로. 원래 이거. 하나. 그러면 둘이 같이 해야 돼. 하나. 내가. 왜요? 부탁해요. 한 번 같이 해주세요. 네. 진짜. 눈을 괜찮죠? 좀 치켜서. 더 치켜세요. 나 턱을 좀 당겨. 나 턱을 당기고. 좀 오버한 건데. 오케이, 레디? 오케이. 하나, 둘, 셋. 저는 너무 즐거워요. 영광이에요. 너무 똑같아요. 이 영상 보고 얼마나 연구했는데. 진짜, 네, 진짜 정말 잘해요. 근데 너무 맨날 연습했었어요. 진짜 영광이네요. 제가 옆쪽 근육이 좀 발달했거든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네. 우리 가요계의 명문사 SM 엔터테인먼트 이제 여가수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보실까요? 보시죠. 보시죠. 바로 SES 안유걸입니다. 이게 요정이죠. 전설적인 요정인데요. 이 곡으로 이제 데뷔를 하셨죠. 안유걸. 이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진짜 어렸을 때. 이때 머리방울 이런 거 진짜 유행했는데. 떡볶이 코트 뭐. 보아. 보아씨. 보아님입니다. 또 여자 솔로 가수 중에 또 전설이죠. 그리고 아시아의 별이죠, 바로. 그리고 이 곡이 정말 세계에서 정말 넘버원이었습니다. 이 곡으로도 넘버원이 됐던.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진짜.